말하려고. 뭐, 롤 마켓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롤 마켓이 지금 네. 북경 김치가 네. 클랜 배틀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아, 스트레스 거기다 푸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모든 아이디어를 짜고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진짜. 눈범이와 함께. 네. 영상부터 눈범이가 만들어 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눈범이가 거의 하루. 네. 그게 하루 걸리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챔프 롤 마켓 뜨는 시점과 그러니까 금요일이 나온 금요일에 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챔프가 나오는 시점이 화요일이에요. 네. 그럼 그 영상을 다 혼자 찍어야 돼요, 북기미가. 네. 아. 그리고 그걸 눈범이한테 넘기면 눈범이가 그걸 다시 다 편집하고 자막 뭐 들어갈지도 다 미리 짜야 되고. 그쵸.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네. 사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렇죠. 저희가 이거 못 살리면 노력들이 옛날에 짱남인 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완전 업돼서 시작했거든요, 방송을. 네, 제가. 그때는. 아, 제 얘기 잘 나왔어. 초반 채팅자 분위기가 약간 싸했어요. 아, 싸했어요? 오버한다고. 근데 약간 짱남 느낌. 짱남 막 이런 느낌. 아, 너무 그래도 막. 어? 쌍지으시 막 채팅자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섬뜩섬뜩. 노잼. 막. 재밌던데? 뭐하냐, 니네 둘이. 나 네. 컨셉 망. 막 이래 아웃 막. 아, 죽을라 그랬어, 진짜. 네. 나 죽을 뻔했어. 진짜? 다행히. 왜 안 죽었어? 신성의 검 덕분에. 아, 근데 아. 나중에. 본인이, 캐리. 빗돌이 말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1킬 했습니다. 빗돌이 약간. 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마지막 그 방송 막바지에 보면은, 우리 완전 솔직히 막 처음부터까지 다 드립이었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기억이, 빗돌은 순발력이 좋아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기부 누구한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한, 그 알아서 홀수 다 나오잖아요. 알아서 살리겠지? 어, 네. 알아서 살리겠지. 던지면 그거 받아줘서 제가 또 거기다 다시 하나 얹고 포장하고 막 이래서 사실 편, 오늘 방송이 잘 된 거고. 앞으로도 그럼 홀수와도 그런 관계로. 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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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들어간 건가? 어. 네. 롤마켓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네. 거. 네. 이제 앞으로 들어갈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 쪽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기존 이제 프로그램이 그대로하고, 이제 새 프로그램들이 몇 개 생길 건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뭔가 정말 나서지 못했던 저희 출연 중에 뭐 일본이라든지. 드라형님과. 드라형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면에 내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이가 뭔가 엮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거 보고 고맙다. 그럼 네네. 일단은 서로 그렇게 좀 더 친밀해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제일 역시나 뭐 갑자기 일적으로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역시나 게임을 하는 게 최고니까는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굳이 이제 그런 거랑은 좀 연관이 없죠. 근데 게임할 때 의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친한 그 형제 관계라도 게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를 돈독히 하려면 게임 그럼요. 같은 거 같이 안 하는 게 더 좋죠. 상대편으로 만나면 돈독해질 수도 있겠네. 3라인전. 아, 죽여. 진짜. 아유. 아유. 대지다. 아니, 또 탑. 또 상대편이 상대다. 야. 바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바트가 자크라군인데 사장님 뒤에 와서 요즘에 내가 탑자크 해봤는데 뭐 알려주세. 바트라 비웃더라, 바트가. 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게 내가 롤방송 출연 금지였잖아. 롤방송 안 했단 말이야. 금지라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네. 안 했는데. 했는데. 호시 형이 맨날 방송에서 그때 그 얘기했다고. 인드라 오금 별거 아니라고. 아. 한 손으로, 예? 한 손으로 해도 이긴다고, 씨. 맨날 얘기하는데. 한번 하시겠어요? 한 손. 빨리 나온 김에. 한 손? 네, 한 손. 내기 딱 걸고. 한 손에 한 손가락. QWER 누를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힘내요. 그때 제가 호시 형한테 아칼리를 키를 못 단 게 한 한 달 반 갔어요. 네. 인드라 오금 별거 아니다. 막 맨날 이러면서 저도 지금 찍어 다이아리 그냥 가거든요.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8월 8월 끝날 때까지 다이아리 우리 아무것도 아니, 기대 안 하지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그래서 했던만 해가지고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결론은 호시 형이 저희와 약간 거리가 생겼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호시 형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가 네. 거리를 두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열심히, 웃을 수만 있게 네, 서로가 웃을 약간 아무 일 없으면 돼요. 아 그렇죠. 회사 판단대로 회사만 잘 회사가 잘 되면 돼요. 회사가 잘 되면 다 웃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 15,000원씩만 도와주시면은 그렇죠. 네. 저희가 싸울 일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방송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바뀌죠. 네. 프로그램 약간 시간도 변동이 있고 네. 새로 들어가는 첫 프로그램도 몇 개 더 생기고.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생겼고 다음 주에 파이트 클럽 생겼고 네. 아주 그냥 네. 맥시멈 네. 사이즈 그렇죠. 큰 걸로 하나. 그렇죠. 그리고 되게 철권 관련해서 이제 인디랑 좀 더 힘을 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할 테니까. 기승전 결제. 아, 예. 뭐 그렇죠? 아니, 나 아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결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엊그제도 뭐 날 세우고 회의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수요일날 나 쉬는 날 수요일이요? 나 쉬었을 때 뭐 회의했다며 수요일이 뭐였죠?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얘도 같이 쉬지 않았어? 던진 거지 난 안 쉬었는 수요일에 무슨 프로그램이었어 우리? 던진 거죠 아니, 아니 던진 거 아닌데 아! 시즈... 형 안 쉬었어 수요일에? 나 목요일날 쉬었다 아 목요일에 쉬었지 형은 시드 결정 이거는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목요일이었죠 그, 저희가 진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진짜 결제 안 하고 못 버길 만한 그런 사이즈로 저희가 방송을 좀 키워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놀랄 만한 소식들이 또 몇 개 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차차 공개를 하도록 네. 대박이야 대박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진짜? 진짜 많아요 아쉽네요 어우, 입이 간지러워요 지금 네. 입이 근질근질 하나만 얘기할까? 안 되나? 하나만 얘기할까요? 안 돼 하나만 결, 얘기해도 이거 한 6개월 전 얘기인데 얘기해볼까요? 진짜? 다음 룰로 할 때? 다음 룰로 할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직도 믿는 사람 있네 안쿠덕후 같은 거는 다다음 주나 해서 들어갈 건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하드하게는 안 들어가고 좀 가볍게 접근하면서 네. 그거 언제예요? 우리 그거 하는 거 그거는 그걸 일단 결승전 이후 아 그 너무 예. 타이트 그거, 그거, 어, 어, 그거. 그것도 제가 또 NLB 결승 이후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건 진짜 거짓말이 네,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혹시나 걱정이 돼서 또 한 얘기하자면 사장님 가기 전에 요즘 좀 문의가 좀 약간 또 처지는 게 있으니까 나 팔아서 재밌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저희가 좀 약간 과장한 것도 아 그래? 아 그럼 했어요? 더 팔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뭐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아 제대로 와야지 그럼 원래 저는 할 일이 더 많은데 네. 하나씩 하나 더 해볼까? 하나씩만 각자 하나씩만 뭐 하나 얘기해봐 각자 하나씩 가죠 나 좀 센 거 하나 있어 다 공감 가면 얘기 하나 있어 얘기한 사람 얘기해. 다음 사람 더 센 걸로 가야 돼요 8만 원? 아 나 끝장이야 끝판나 다 공감할걸? 이 얘기하면 아 이게 하는 순간 맞아라고 다 얘기할 거야 너부터 얘기해봐 저는 뭐 그냥 되게 보편적인 건데요 뭐 회사 업무 때문에 뭐 바쁘시고 뭐 그런 거 다 이해해요 LOL 대전 기록만 좀 삭제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LOL 대전 기록이요? 바빠서 비디오 게임도 못하시고 리뷰도 못하시고 그런데 LOL 대전 기록이 쌓여만 가요 그래서 티어가 오르면 내가 말을 안 해 티어 안 올라?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아, 그런가요? 응 사장님이 보니까 그날 첫 승 보너스는 항상 챙겨 IP 대한 그 갈증이 IP가 넘쳐 첫 승 보너스 때문에 꼭 하시죠 다른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해라 네 또 하나만 딱히 뭐 아까 다시 하나 더 할게요 막 나오는데 어? 막 나오는데 막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송도 모르는 것들이 아 누가 모르지? 누가 모르지? 방송은? 누가 제일 안다고 착각하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방송 잘 살리세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만하죠 뭐 잘하세요 잘하세요 근데 잘해? 아 진짜 잘하신 건 잘하세요 네. 아 진짜로 그만큼 컨셉을 아 그만하자 다음 또 저요? 네 하나씩 얘기하죠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까 뭐 얘기한 게 단데 그래도 화딱지 나 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잖아 이거 클랜 배틀 그거 자꾸 이거 뭔가 땜빵 방송처럼 껴넣어가지고 본인이 즐기고 싶어 하고. 아,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빠 죽겠네. 이거 뭐 해야 더 요약할까? 무슨 얘기 말해줄게. 나이스 게임 팀의 일주의 편성이 홀스가 하고 싶은 챔프로 위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크를 롤바타에서 하고요. 어. 아. 자크를 가지고 같이 클레멘트 연습을 하고요. 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거 하나 더. 딱 얘기해줄게요. 클랜 배틀 도전기 방송은 여러분들 합법적인 롤을 즐기기 위한 홀스의 편성입니다 비디오가 날아갔어요 그걸로 그치?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합법적으로 자신이 롤을 하기 위한 방송 왜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도전기라고 하면 포지션 변화가 없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멤버가 그 멤버가 아니라 항상 바뀌어요 유동적으로 맨날 바뀌어요 그런데 홀스는 고정이죠 그렇죠 연습이 아닌데 게임을 그리고 해. 연습인데 정글 마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어. 자기가 정글 마이를 해서 연습 그거는 클랜배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어. 연습이 아니야 자기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그 연습을 핑계로 그 연습을 준비한다는 연습을 앞에 사장실에서 따로 하고 롤바타 때 은근슬쩍 끼어들어가고 롤마켓에 끼어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4명의 직원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LOL을 즐기기 위한 어떤 꼼수였다 그렇죠 아.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 홀등력이란 걸 갖다 붙이겠죠 아. 이건 유주얼 홀스팩트 어. 맞죠? 아, 우와 사장님 아니, 그렇게 유주얼까지는 아니게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 이미 어. 다 알아 왜냐하면 홀스 형이 항상 하신 말씀이 방송 컨셉에 맞게 방송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낮겜 클랜 도전기는 방송 컨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송 컨셉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잡아놔요. 네. 아. 그다음에 그 컨셉에 맞춰서 가라. 아, 이번에 내가 정글, 심해에 담배 피러 가잖아요? 네. 정글만 한번 할까? 근데 아니라고 어떻게 해. 걷다 대고. 아, 뭔 소리야, 이 형은. 막 이럴 수 없잖아.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빨리 계급을 벌리세요. 그럼 같이 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얽히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야. 그 할 시간이 어딨어. 게임 할 시간이. 그러네. 그게 단점이야. 온수를 더 낮춰. 같이 못하게 되면 같이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랑 그걸 못한다고. 근데 조율을 못한다고. 아무튼 뭐 그런 것 얘기도 있고 또 뭐 드라마는 뭐 할 말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딱 입사했을 때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입사한 지 한 3달, 4달, 5달 이렇게 되니까 요새는 근데 홀씨 형 만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까 한 얘기들은 아까 나랑 얘기랑 그러니까. 나랑 얘기랑 다른데요? 아까 좀 울분을 토하시던데. 네. 그거 뭐 홀스 말고 홀스 마누라한테 한 얘긴가? 아니 왜 또 나와서 왜, 있어 왜, 있어 왜, 하나 왜, 있어? 왜. 하나 있어요? 해? 여기까지 하지. 안 돼 안 돼. 너무 세. 이거 너무 세. 네. 안 돼 안 돼. 그러면 당구님은? 저요? 왠지 또 갑자기 저는 단통스러워. 어디서부터 알겠지?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부터 해. 저는 글쎄요. 홀스 형이 조금 더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게 양쪽이 윈윈이에요. 응? 양쪽이 윈윈일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뭔가 회사에 좀 더 많이 터치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더 잘 돌아가진 않아요. 아 근데 사장님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불만들을 말했지만 저도 뭐 다 같은 동감하면 어느 정도는 공감하 요만큼은 공감하는데 사실은 뭐 사장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장님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원들끼리 서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단합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님이 정말 중요한 오더만 해주시는 선에서 잠깐 한 발짝 뒤로 가정에 좀 충실하고 지훈이랑 좀 놀고 말할게 해야 돼. 포장하려고 하니까 컨트롤 해. 아유 이게 더러워 컨트롤 해. 그 저번에 대신 얘기 하나 더 얘기할게. 어. 다른 회식이다 이거. 어. 내가 잠깐 얘기하자. 어. 저희가 한창 나이스 게임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어. 아 막 이렇게 까이고 여기서 까여서 네. 내부적으로도 맨날 혼나고 회식간에 사장님 막 큰소리 치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지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변화가 긴장하고 있는 어느 날 일요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회사에 몇 명만 출근했어요. 한 10명? 이렇게 출근을 했어. 사장님도 출근했고요. 끝나고 다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분위기 전화 한차 호수 형이 아니 그냥 맥주 한잔 하자 다 같이 아니 다 회포 풀자 막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다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회사. 아 요새 분위기 안 좋고 신 쓰지 말고 침에 갔어 침에 갔어 그래 침에 갔단 말이야. 시원하게 양념 비싼 거 간장 그런 거 시켰단 말이야. 아니야 마늘 치킨 마늘 치킨. 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봐봐 그날 쉬는 직원도 있었어. 근데 우리 일하러 왔어. 나름 열심히 잘 끝냈어 방금. 고생 잘했어. 고생 잘했어. 그 자리에서 혼났어. 그 자리에서 혼났어. 그 자리에서 혼났다고. 그래서 그때 쉬는 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은 안 혼났어. 쉬었어. 아무 일 없었어. 응. 그날 에이 가자 함 가자. 그날 옆 테이블에 다른 친구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인도 있었어요. 큰 소리 쳤어요. 오이스 형이. 큰 소리 치고 혼났어요 막. 니들은 그게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월요일 날 그 분위기였어요? 아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시 됐지. 근데 내 느낌 그날 이후로 저는 회식을 안 가려고요. 다른 저는 다행히도 철권 예선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가려고. 회식 안 가려고. 철권 예선 때문에 아, 물론 저희가 혼날 그 상황에 혼란 일은 맞는데 아 다들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간 거잖아. 다 같이 그래도 한번 힘내자고 간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까지 혼내는 거야. 주말에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잘 끝냈는데. 오! 예쁘게. 오! 월요일날, 월요일날 또 일찍 축구 내야 되는데. 오! 그날 카피디 카메라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술 먹다가! 나와서 그 카피디랑 송도수랑 카메라 반납하러 갔다고! 혼나고! 술 먹다 말고! 아, 그니까, 혼나러 간 거네요, 결론은? 오! 그렇게 됐어, 꼴이! 혼나러. 그렇게 된 거였으면 안 갔지, 누가 가. 그날 이후로 저는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장님이랑 뭐 병을 허물기로. 그건 그거고. 벽을 꼭 뭐 회식에서 물어야 되나? 아 맞아요. 그건 그거고.
아 물론 제가 혼날 일이 맞아요. 듣고 보면 혼날 일이 맞고 사장님 화내신 게 맞는데 사장님도 오죽하셨으면 그냥 어디 답답하셨겠어요. CEO니까 팀도 잘 안 풀리고 아 팀도 안 보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막 보이고 막 안 좋아. 나 내 눈에 보이는데 니네 눈에 왜 안 보여? 막 그런 얘기 막 레파토리잖아 알잖아. 내 눈에 보이는데 니네 눈에 왜 안 보여? 시력 좋으신가 보지. 안 보여. 아 웬만한 거 안 보이지. 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데. 아 물론 안 좋겠는데 하필 그 분위기에서 막 신났어요 그날 막 치킨 먹는다 막 맥주 여기 두시고 치킨 그러니까, 더 시키세요 막 이랬고 아마 분위기 안 좋았었어 근데 다시 그럼 우리 잘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잘 됐어 근데 그날 그렇게 회식하자고 굳이 붙잡아놓고 굳이 혼내셨죠 남들 앞에서 근데 내가 봐봐 수위가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대충 그냥 잠깐 짠소리 한게 1이라고 치고 진짜 홀빵이 5라고 치면 4라고 치면 4였어 4였어? 4였어 나 없었는데 다행이다 공개된 공간에서 4였어 4였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는 수위인데? 조금 눈치 보였어 4였어 민폐였죠? 살짝 좀 그랬어 조금 그랬어 갑자기 우리 막 치킨 먹다 말고 치킨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다들 막 이런 분위기지 앞에 치킨 나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장세 치킨 들고 있었지 아, 뭐 대박 얘기해줄까? 나 거기서 짱새가 내 앞에 있었거든. 짱새 죄송합니다. 혼나면서 먹어? 계속 먹어. 여기서 유일하게 짱새가 계속 먹었어. 야 짱새는 그 보면은 치킨 먹을 때 옆에 뼈 버리라고 통 주잖아. 나 그 통 넘어가는 거 처음 봤어. 그 통이 웬만큼 먹어서는 안 넘쳐. 왜냐면 닭을 한 마리나 그 한 통 하나 주니까 이게 닭이 거기 한 세 마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넘치거든. 얘가 넘치게 먹는 거야. 그리고 딱 숙소 가서 나 여자친구가 살 빼라고 왔는데 야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뭐야 짱새하고 환석이하고 서로 견제해서 바트 있지 조용 나 그다음에 현우 명우 뭐 이런 멤버 있어 그래서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은 환석이랑 짱새 재빨리 듣고 그 멤버에 끼려고 근데 요새 세연이가 그걸 안 해 뭘 소리가 있거든 아 먹이사슬의 그 신입 옆이 1차 생산자를 발견했거든 챙겨준다는 핑계하에 메뉴도 지만 분량도 지맘대로 맞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짱새가 눈치가 없는 게 환석이가 요새 그런 소리 몇 번 들으니까 일부러 컨트롤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거야? 남기기 전에는 그렇게 오버를 안 하는 거야. 남들과 비슷하게 먹다가 음식이 남았을 때만 액션을 시작하는 거. 스포트.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 먹었을 때 대충. 근데 짱새는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김치찌개를 많이 시켰다. 그리고 고기를 12조각 건져.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글로 따지면은 환설 같은 경우 약간 클템식이야.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남았을 때 정말 계속 천천히 성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싹 다 막 빈라인 판명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짱새는 완전 육식, 초육식이지. 근데 환석이가 자기가 있는 라인에 있는 CS만 먹는 게 아니라 저쪽 라인에도 그 라이너 집 갔으면 정조준 써서 저거 거 다 그거. 근데 환석이는 끝났을 제육, 때 이쪽 제육 눈치 봐서 먹는다고. 짱새 눈치 안 보고 먹어. 초반 일단 걔는 초반부터 속도가 장난 아니야. 자, 공속 박았어 진짜로 거짓말하고. 저 짱새한테 딱 한 번 화낸 적 있거든요 회사 들어와서. 그게 먹다 화냈어. 고깃집 갔고 따로 직원들인데 늦게 끝난 애들 있잖아요. 막 고깃집 갔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출출했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얘가 다 집어먹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짱새는 굽지도 않아. 그런 타입 있어. 그게 미친다니까. 짱새? 환석이도 그래. 환석이도 고기 겁나 먹고 내가 화냈어. 고기 먹다가 철권 결승 끝나고 고기 먹었는데 개 잘 먹거든? 환석이 엄청 잘 먹는데 고기를 못 끊는 거야. 근데 환석이랑 짱새는 누가 더 나빴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짱새야. 왜냐면 환석이는 남들보다 빠른 건 아니야. 많이 먹을 뿐이야. 아 그리고 굽는 신용이라도 해. 못 굽는데 굽는 신용이라도 해. 구우려고는 해. 그러니까 얘가 짱새랑은 내가 앞으로 철칙을 지킨 게 뭐였냐면 갈매기살은 불판 살짝 올려도 익은지 안 익은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건 짱새는 다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삼겹살처럼 붉은색 고기인데 흰색으로 바뀌는 걸 먹어야겠다. 라고 하고 짱새가 먹었는데 삼겹살도 한쪽 면만 흰색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굽는 방법 있잖아요. 육즙이 안 빠지게 한쪽으로 굽고 뒤집어 놓을 때 있잖아. 뒤집어야 잘 익은 고기다. 뒤집는 순간에 막 이게 시작하니까 오! 다 익었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공감이 이렇게 가지 여러분들 과장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롤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재밌을만한 호기심 있는 소재만 올리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걸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나오잖아. 네. 페이스북 준비되시면 나이스게임즈 페이스북 일상생활을 올리거든요. 그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되면 이따 나오겠죠. 네 페이스북에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일기 쓰고 있습니다. 북경김치의 또 다른 스트레스에서
낮게맨 사생활 그런 거 있어요. 올리고 있거든요. 어,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이죠. 네. 나이스게임 책임 소식을 만나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제 송창수가 아, 이게 피자. 이게 어. 송창수가 그 송창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송창수 어. 그거 피자 준 거예요 어. 이걸로 사랑하는 송창수에게 어. 의심돼 말이 안 돼. 어. 주작나무 타는 냄새 난다. 옆에 아. 요게, 요게 요새 짱 세워받은 꿀멤버 차즈 아. 다솔이랑 같이 아 저때 저거 불편했어요. 네. 왜냐 우한석 앞장세 야 무섭다 무서워 사이 꼈네 꼈어 저 자리 불편했어요. 다솔이 팔뚝 봐. 아, 막 갈수록 말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거 보내주신 거. 네, 요새 북경님 측 유난히 좀 불쌍하다고. 네. 먹을 거 챙겨주시는 분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웃긴 거는. 어? 저거. 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어, 중계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계하다 잤구나. 잠깐 졸았, 잠깐 졸았어. 사장님이, 사장님이 찍고. 아, 나 이거 찍었는데 내가 뭐 하다가 막 웃고 날려고 깼어. 그래서. 아우. 이러는데 목도 너무 아프래가지고 어. 사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지시했구나. 어, 아니 이거 아 올리실 거 아니죠? 웃고 넘어가실 거죠? 여기 어디야? 그 여기 사무실 예망실 스튜디오 스튜디오 어, 어 스튜디오 어. 에휴 레이디스 코드 했을 때도 위에 닭도리탕 만들었잖아요. 맛없다고 난리 치더니 근데 막 다들 잘 먹었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빈 그릇은 환성이가 들고 나왔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한 거야. 야 너 그거 어떻게 다 먹었냐 그때 환성이가 정색을 하면서 두 조각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조각 먹은 게 신기한 게 나중에 할 말이 많은 게 레이디스 코드 그 환성이가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먹으러 그거 진짜 딱 한 2분 전에 밥 먹고 왔단 말이에요. 석인에서 내가 그 얘기 내가 그 얘기 아니 그 자 위에 패시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막 남들 거 다 뺏어 먹고 남들 거 다 뺏어 먹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가 내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자마자 야 너 진짜 되게 배불러서 좀 안 들어갈 텐데 방송 되게 잘 살린다 그랬더니 또 가서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당해. 진짜 사람이면 이럴 수 없다 이 오. 얘기가 환석이 때문에 나온 거야. 또 가서 먹어 또 가서 저녁 먹고 30분 났는데 고기 먹자니까 또 저거 환석이 또 다솔이야 짱새로 환석이야 짱새 환석이야 또 아니 이때가 다솔이가 짱새 환석이 재욱 어 재욱아 재욱밖에 없어 심지어 옆에는 반찬도 안 들었어 반찬도 안 들고 먹어 재욱만 좋아 다솔이가 이때 그 뭐야 국물에다 비벼 먹었잖아 아 야 자세 좋다. 와 이날도 오리백숙을 해주셨어요. 아 맞다 이날 얘네 자리 선정 싸움 되게 치열했어. 들고 오는데 애가 맞아. 슬리퍼를 벗으면 되는데 안 벗고 이렇게 머뭇거려 무슨 슬리퍼에 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자리 선정하느라고. 야 근데 그거 알아? 다음날 송창수랑 나랑 몇 명 못 먹은 팀원들이 남겨뒀단 말이야. 근데 앞에 그게 가려고 하는데 환성이네 파티랑 같이 가게 된 거야. 우리 파티 자꾸 쳐다봐. 오리백숙 한번 더 먹으려고. 그때 저런 먹었잖아. 아 나 되게 단호하게 어. 말했어. 우리 거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네. 단호해야 돼. 그때 내가 계속 보내려고 했는데 창수가 안 된다고. 환성이 어, 표정 봐. 좋아, 표정 봐. 아, 아 여러분들 나이스게임TV 일상생활들을 페이스북에 네, 저희 페이스북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있고 사실은 저런 일상생활 말고도 뭐 중요한 정보도 IM 뭐 네, 우리가 그렇죠, 준비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벤트라든지 네. 약간 환성이 페이스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데? 약간 환성이네. 네, 환성이네. 환성이네. 네. 아, 환성이 아까 뭐 환성이 자전거 얘기 났었잖아요. 네. 환성이 자전거가 150마일짜리인 거 아세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진짜? 오. 어, 신기하더라고. 되게 그 자전거 좋아해가지고 자전거가 어. 이제 어디 그러니까 사는 집 있잖아 지금 거기 네. 방 안에 꼭 들여놔야 되고 그 정도로 아낀데. 아 비싸니까. 비싼 것도 있고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안 타는구나. 자꾸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나올까봐. 어,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나왔어요. 자전거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게가 낮아지기 때문이래요. 네. 그러니까 무게가 1kg가 줄 때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요. 네. 그래갖고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네가 몸무게가 10kg가 빠지면은 그만큼 좋은 자전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인정 못 하더라고.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된다고. 좋은 거. 네 말도 뭔가. 어, 그러니까 아니 자전거는 8 자전거는 8kg 때까지 낮춰놓고선 제일 비싼 거 사놓고선 몸무게가 120이래 버리니까. 몇 배를 드는 거 자전거. 우리가 잘하죠. 네. 저 제가 집에 가서 몸무게 재봤거든요. 네. 요새 좀 서울 그 철권 예선도 한 달 동안 돌고 이래가지고 좀 한 85, 6 나갔는데 아 살 좀 빠졌겠다 하고 요새 운동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집에서 쟀는데 87. 몇 킬로. 혹시나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저녁에 많이 먹거나 점심에 많이 먹으면 그날만 그래, 한 2kg 더 나갔을 때요. 그래갖고 아무리 돼지고기도 많이 먹은 날이 아니야. 그냥 찐 거야. 이제 관리하셔야죠. 네, 하셔야죠. 하셔야죠. 아, 관리하셔야죠. 네. 앞으로 인드라님도 이제 뭐 당분간 철권 예선 뭐 이런 걸로 안 보이셨는데 이제 자주 아마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또 일본이도 저희가 또 일본 앞세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일본에 좀 치유가 되면
아 그렇죠. 실제 정말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네. 강키는 뭐 계속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네. 활동해 주실 거고 계속 빨아야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컨텐츠업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제? 네. 네. 어우 3분 뭐 후딱 가네. 1분이 자기가 불었나 본데? 불었어 벌써? 불었어? 예. 네. 그거 방송 소스를 썼구나. 탈론장인 이상호 얘기 나오는데? 아 그럼 맞는 거야.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얘기 듣자마자 혹시라도 진짜 1분이가 그런 걸까봐 검색을 해봤어요. 탈장 그런 걸로. 근데 이게 되게 살을 많이 1분이가 많이 쪘었다 뺐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길래 나는 그 탈장인 줄 알았어. 이 장이 탈장되는 거. 아 진짜 위치가. 네. 그 신생아들이 많대요 그런 게. 그래갖고 아 이게 탈장이 그런 거구나 근데 했더니 다음날에 의자에 못 앉더라고. 그렇죠. 알았죠. 아.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 그렇죠? 이게 나한테 그 하루 쉬는 거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도저히 이유를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밀 지켜주고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걸 들어대갖고 쉬게 해줄게 이랬더니 결국 지으로 다 말고 다니네. 근데 지가 다 말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한 적 없어. 지가 그거, 다 말하고 다녔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위생 그런 거 아니에요. 걸리자면 걸려요. 아니 뭐 하여튼 뭐 네. 그게 굉장히 막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부위는 아니니까 안 말했다는데? 누리가 낚인 거 아니야? 어? 아니 어쨌든 이제 아까 막 나왔었어요. 얘가 지금 쳤는데. 네.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명도 안 했어. 아 그래 여러분 그냥 못 들은 걸로. 어. 못 들은 걸로. 난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하고 조만간 나이스게임 TV 페이지 쪽지기는 생기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쪽지로 조언 많이 해주세요. 아 저는 근데 무슨 몰라서 아예 몰라서 얘기할 네. 꼬리도 없었네요. 무슨 병인지 몰라서 뭔 얘기는데? 상사병 그런 건가? 어? 뭐 걸린 게 상사병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요새 위장 이런 거 아 그래서? 엉덩이가 그럼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아 여기서 인사할까요 저희나? 네 아, 빨리 아이고. 인사를 예. 아무튼 이 텐션 그대로 이어서 또 우리 그렇죠. 인드라님께서 46도까지 인드라님이 지금 철권 해설 준비를 위해서 네. 고전 퍼즐 게임을 네. 하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 준비하셨나요? 테켄테그1이라고 네. 네? 네. 네. 철권 할 거 하실 거 그냥. 그거 하면 쉬세요 형. 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홀스 없는 롤러. 아 근데 홀스가 나중에 와야 돼요. 홀스 와서 같이 웃으면서 해야죠. 근데 그렇죠? 홀스 형이 없는 또 빈자리 약간 있었어요. 아 엄청났지. 재미는 같지. 있었는데. 에 무게감이 떨어지네. 옆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더 재밌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근데 그거 알아? 이런 얘기 홀스 형 그냥 수긍 안 한다. 또 뭐 아. 그 너는 어쩌? 아, 그건 없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러니까는 앉혀놔. 말은 못하게. 아니면 다구리 칠까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 딱 앉혀놔. 말 못하게 하고. 다구리 장난 없거든. 와, 생각해 보니까 화장도 안 했잖아. 결국 매치업 빠지면서. 어? 화장하기로 했잖아. 뭐야 그게? 매치업 벌지. 에, 그걸 따지면 굴게이도 많은 거 있었는데 그 계속.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니 여장하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있었어. 맞네? 로장 롤로 할 때 하자 한 번? 어? 근데 아니, 롤로 바뀌면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맞네. 아 롤로 바꿨네. 일부러 자기 여장 안 하려고. 아 그러니까 룰을 바꾸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구나. 와 야 정치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골정치 이거 그거 쿨게이도 뭐지 뭐 다스부치 있고 뭐 야, 한다고 야! 우리 그거 하지 마. 야 우리 그거 하지 마. 우리 그거 하자. 순서가 있지. 야 아 순서 중요해. 야 홀스 여장하기 전에 다 하면은 다 하면은 그룹아 아 우리 셋이 그룹아 사지마. 보이콧 우리 거리공은 안 돌아. 어 안 돌아 안 돼. 홀스 여장하고 다 타라. 우리도 할게. 우리는 시청자들이랑 약속한 거 내일 하기로. 내일 막 원래 쉬려고 하다가 스케줄 받았고 지금 촬영도 다 짜놨는데. 근데 이거는 와. 단순 화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우리를 속인 거야. 기만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하고 구르마 타야 돼. 내 나와 혹시 나와? 어. 우리랑 같이 타. 우리 그 룰 세 개를 다 해야 돼. 구르마 네가 끌어. 그리고 셀프 촬영. 네가 제일 무거우니까. 나란 남자 이러면서. 나란 남자 애정이 잘 어울리는 남자. 야, 나는 니라고 못하겠어. 당신이 끌어. 아 어려워 어려. 나이스 게임 TV 사장 정진우. 그러면서 멋있게 나이스 게임 TV 내가 이끈다. CEO의 추진력 맞네. 보여주시죠 사장님. 나이스 게임 TV 끄는 건 CEO지. 그렇죠. 구루마는 CEO가 끄는 거. 맞아. 맞네. 괜찮아. 내가 안 가려도 된다. 희생 정신. 그럼. 저희는 사장님 끌고 가신 대로 끌려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내일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쉬는 날이 드디어 오랜만에 생겼고 쉬려고 했는데 촬영 때문에 내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잘 됐네요. 안 한다고 할 거야 분명히. 에이 안 한다고는 안 해. 둘러댈 거야. 둘러대면서 여장은 못 하겠다고 할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해갖고면 사장님 딱 빨리 해갖고서는 간단하게 찍으면서 홀수 좋은 날 해가지고 우리가 인력거 딱 타고 가는 걸로 하면 되겠네. 어. 아니 우리가 세팅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자. 사장님 나오기를. 아니 술을 먹이자. 아 그 술 먹인 자리 정신 못 차려. 내가 주량을 알거든. 여러분들의 능력이 지금 발휘됩니다. 나이스 게이트비 자기 홀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화력이 부족하다. 갑뱅 가십시오 여러분. 안돼 안돼 갑뱅. 저희도 화력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갑뱅까지? 어? 그 정도야? 아 굳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홀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 저 굳이 거기까지 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니 27일인데 갑뱅까지 가자고? 4일 남았는데 월급 날이? 너 잘리고 싶냐? 아니 뭐. 4일 남았는데 갑뱅을 가자고? 야 우리 홀수 얘기는 월급 끝나고 얘기하자. 다음 주 다음 주 얘기하자. 네. 다음 주 하자. 다음 주 하자. 생각보다 월말이야. 네. 31일이 언제예요 우리? 수요일. 31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나고 얘기하자고. 굳이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 비우고 하고. 네. 여장은 저희가 어떻게든 시키겠습니다. 어떻게든 시킬게요. 여러분이 지켜보시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홀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네. 바로 저희들처럼. 네. 물론 저희는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잘해야죠. 아 그리고 여러분께도 팁 하나. 했던 말 또 하세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세요. 당해봐야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31일 이후에 1일에 하는 걸로. 네, 보통 30일에 오후 4시 정도면 안전빵이거든요. 네. 다음 주 야, 주말쯤에 하죠. 다음 주 주말쯤에. 하는 거? 30일 오후 4시. 오후 4시 정도? 네. 아 이사님이 뭐 하시나 보면 되겠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가 홀수를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지만 네. 결국엔 저희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서로 잘해서 홀수가 멀어지지 않도록 네.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홀수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건 단독 발언이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잘하고 계시죠. 저희들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쌍방과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보통 쌍방과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막 홀스 얘기한 걸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는 아유. 네 마지막 탈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 시간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장 조심하시고요. 아, 탈장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보면 치액 쪽이 아니 그 바로 하지 말든가. 나 일부야한테 죽었다. 그래. 일부야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일부야 형을 까는 거야. 일부야한테 죽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치맥. 예. 네. 치맥. 내일은 인드라 네. 도장깨기 그리고 그렇죠. 테켄 스트라이크 드디어 개막식 시즌 2 개막식이 열립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금 치맥과 함께 하시고요. 제일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